자, 그 다음 이제 후렴 부분 해보면 맞죠? 오른손은 계속 코타시브 업, 코타시브 업. 그 다음에 여기 바레를 999 다 잡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. 14까지.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10, 10, 10, 12. 그 다음에 한 칸 떨어지고 똑같이 12를 잡고 12, 12를 떨어뜨려주는 거예요. 그럼 또 한 칸 떨어져서 이번에는 8, 8, 10. 그 다음에 미트 업, 미트 업, 미트 업, 미트 업. 요 패턴을 써주는 거예요. 그럼 또 똑같아요. 아래 여기 14 또 똑같은 패턴. 하고서 다시 한번 다음에 또 똑같이 첫번째 할 때는 이제 여기 12프렛에 4번줄, 1번줄을 잡고 업, 업 이런 식으로 쳐주신다고 생각하십니다. 코타를 살짝 넣으면 오픈도 넣어줘도 돼요. 그러면은 12, 12, 11, 14, 12까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팜, 다운, 업을 쓸 거예요. 이거 들어보셨죠? 요걸 이제 넣어줍니다. 자, 맨 처음에는 바로 뮤트를 하면서 팝만 먼저 쳐주시고 그 다음에 업을 하면서 영영 이런 식으로. 자, 다시 한번 같이 가볼게요. 이제 빰빰빰빰빰까지 치셨다면 끝나셨다면 뮤트 하고서 팜 그 다음에 업 하면서 그 다음 3, 3 다운 업 다운 할 때 여기서 얘를 슬라이드를 해주세요. 그 다음에 뮤트 하고서 착착착착 그 다음에 3, 3, 3, 5 얘를 팜 스트로크 그 다음에 5하고 4 우리 아까 인트로 벌스 부분에 이 모양이죠. 얘를 쳐주는 거잖아요. 여기 이어보면 이렇게 쳐주라는 거고 같은 패턴은 이제 아랫줄 4개를 치는데 4개를 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는 3개를 칩니다. 똑같죠? 패턴을 그 다음에 쳐주고 12에 가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. 따다 으땅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잡고 12, 12 잡고 하고서 다시 한 번 더 그 다음에 3을 잡으면서 오른손이 탭 5를 잡으면서 얘를 해보면 네. 한 번 더 이어볼게요.
다음 또 한 번. 다음 뒤에는 똑같은 패턴이긴 하지만 이렇게 끝납니다.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제 다시 E를 잡은 이런 느낌으로 시작되는 거죠. 그래서 다 이어보면 하고서 여기서 또 4로 왔을 때는 5를 하모닉스도 안 나옵니다 지금. 그다음에 또 여기서는 이렇게 다시 또 이어볼게요. 그다음에 여기서 반복이에요, 반복. 자, 그러면 파트가 너무 많이 오긴 했는데 하나씩 위로 올라가는 거죠. 그 다음에 다시 밑을 하면서 다시 1절 하는 거랑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요렇게 한번 연습을 또 해보세요.